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.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여관에서 출입문 인근에 불을 붙여 30에서 5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 결과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